박승희 씨가 1인 미디어 시대의 온전한 나로 사는 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박세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인 미디어에서 온전한 나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셨었나요? 네, 생소하고 좀 낯설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들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값으로 자신의 브랜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렇죠.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네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1인 미디어 시대.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딸이 한 30살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네.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애교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 너무 잘 노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30살에, 그죠? 지금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번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네. 너무 잘 먹고 대단히 많이 잘 먹고 또 그렇게 잘 먹는데도 살도 안 쪄요. 와, 정말 부럽죠. 네. 그런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는 그런 특성, 남과 다른 그런 특성들이 직업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딸은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냐면 키즈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주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아까 유난히 많이 잘 먹고 미식가에다가 대식가인 그 아들은 이제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시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도 있는 나만의 특성이 이제는 직업이 될 수 있는 시대다. 네. 고로 휴먼 브랜드, 사람이 곧 브랜드가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사진을 보니까 되게 좀 어떤 느낌 드세요? 긴장되나요? 무섭죠? 네. 여러분이 딱 저 건물 앞에 저 위치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엄청 겁나죠? 네. 저는 처음에 무대와 강단에 섰을 때 바로 저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발표 불안이 정말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도 들키지 않는 방법을 조금은 찾아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신기한 거는 내가 발표 불안이고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가 잘해도 써줄까 말까. 근데 실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거든요. 네. 이제는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고용할 수 있는 셀프 고용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난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도 실력이 부족했지만 작은 방송들에서 MC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평범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평생 가져갈 직업을 어떻게 보면 20대 때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 혹시 가졌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땡!
간호사? 아닙니다. 그렇게 고급진 직업을 하진 않았었어요. 네. 제가 했던 거는 화장품 판매원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일.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 영화 스태프도 했었고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남들이 안 해볼 것 같은 일들만 골라서 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란 얘기도 듣지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지만 남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제가 29살 때 처음으로 SNS라는 미디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건을 파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잘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이 안에서 하나하나 작은 영향력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다가 나중에는 너 남의 것만 잘 팔지 말고 너가 이렇게 잘팔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책으로 써봐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기도 했고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강연을 하게 됐고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것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성장의 과정과 과거에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록들이 그대로 미디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응원을 던지고 공감하고 저를 지지해 줄수 있는 팬들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저의 29살까지 13가지의 경험들이 모여 정말 기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개를 할때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경험을 가졌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보고가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자산이 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 강연 주제였던 1인 미디어 시대의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에서 온전한 나라는 개념은 뭘까요? 온전한 나. 온전한 나. 나는 뭐 되게 밝은 사람이야. 네. 나는 되게 씩씩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 약간 소극적이고 그런 게 있어. 이런 나다운 부분들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온전한 나라는 건요. 바로 뭐냐면 나답게 사는 거. 네. 누구를 흉내내지 않고 누굴 따라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내가 가진 나의 특성 그대로서 살아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주는 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지금 같은 이런 미디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만의 브랜드 네이밍,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이름,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라는 건데요. 저는 친절한 세인씨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 이름은 박세인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친절한 세인씨! 이렇게 늘 불러요. 네. 그게 SNS에서 계속적으로 썼던 그런 닉네임, 별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 이름은요, 제가 언제부터 사용한 이름이냐면, 29살 때부터 사용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과거 28살까지는 박미나였습니다. 이름 예쁘지 않나요? 그 이름도 예쁘고, 그 이름도 저에게 잘 어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먼 브랜드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 넣을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제 이름 뜻은 세상새에 천지의 기운 인자를 쓰고 있거든요. 네. 세상새에 천지의 기운 인.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세상 천지의 에너지인 거예요. 세상 천지의 기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볼 때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나요? 네.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괜히 웃음이 나지 않나요? 네. 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세인아, 너 만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나. 너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명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저만의 스토리를 넣기 위해서 컬러를 집어넣었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오렌지색입니다. 네. 오렌지색을 볼 때 우리가 연상되는 비타민, 네, 에너지가 넘치는, 통통 튀는, 발랄한, 상큼한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남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친절한 세인 씨의 C자를 알파벳 C라고 하면서 비타민 C,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타민 C 대신 친절한 세인 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듣고도 세인 씨 되게 특별한 친구구나, 재미있는 친구구나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 제가 29살까지 13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했죠. 그런데 29살 때부터 지금 제가 35살인데 그 7, 8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저는 삶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29살 때 처음으로 창업을 하게 되고 그 현장에 뛰어들었더니 그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뭐지? 이 친구들은 어디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다 책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기뻤던 때를 돌아보니까 거기 안에는 항상 사람이 존재했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뻤고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슬펐고 아팠고 그래서 저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것을 두 개를 꼽았더니 사람과 책이어서 제 회사명을 그 단어가 들어간 회사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속에 보시면 어떤 모양이 혹시 연상되세요? 사람도 연상되고 그리고 책을 세워놓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즐겨찾기 하는 그 북마크, 네, 우리가 책 보다가 이렇게 표시해두는 그런 북마크의 모양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내가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목표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글귀를 보고 엄청나게 감동하게 됐어요. 만약에 네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넌 이미 그런 사람인 척 살라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책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 1,000명이 모여서 저같이 정말 평범했던 그런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에게 영향을 줬던 사랑과 책,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듯이 사람이 즐겨 찾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즐겨 찾는 책, 그리고 사람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저의 회사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많은 분들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나라는 걸 잘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에 대한 브랜딩을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는 저에게 저를 브랜딩해 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전정신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너무나 재미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목표와 비전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도 알아요.
뭘 잘하는 사람인지도 계속 SNS에서 썼으니까 알아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어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목표와 비전을 알리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채널에 맞게 올바르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SNS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죠. 채널들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마다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채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다수의 채널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 다수의 채널이 각각 따로 놀면 안 된다. 네. 다수의 채널들이 각각 일관성 있게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표현해줘서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봤던 거기서 봤던 게 여기서도 또 보이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시라는 것에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 속에 있듯이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 그림 안에 각각의 채널이나 컨텐츠가 따로 다른 것들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그림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분산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많은 에너지 소모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목표한 하나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 정해진 목적지는요. 그 하나의 채널에서 다수의 채널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의 채널은 그 하나의 채널을 서포트하기 위한 보조 채널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수의 채널을 하지만 정확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니까 그 하나의 채널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하나의 채널이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의 성공을 거두면 다음 채널의 성공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한 우물 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미디어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지만 그 다른 서브의 보조 채널들이 주 채널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나를 관심 있고 호감이 있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찾을 수 있게 하려면 그 미디어 안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러면 오케이 내가 뭔가 상품에 대한 소개글을 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소개글을 보고 이거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고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지라는 게 그 글 안에 해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성장하는 거나 매출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열심히 포스팅하고 자료를 올렸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찾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게 고객의 관점에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에서 미디어 채널을 활용을 하실 때 저는 이런 팁들을 좀 드리거든요. 어떤 팁을 드리냐면 고객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세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들어왔는데 처음 본 사람이면 나는 이 안에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잘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객의 관점에서 내가 첫 글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는 거. 그게 미디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 아, 알겠어요. 그럼 미디어 시대가 너무 중요한 것도 알겠고요. SNS를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올려야 되죠? 어떤 걸로 시작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선은 자신의 관심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찾느냐?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과표가 있다면 한 달의 스케줄을 한번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한 달의 스케줄. 그럼 거기 안에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뭘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것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가, 이게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어떤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 그걸 보다 보면 내 관심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채널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작업을 해서 글을 써보고 사진을 올려보고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면서 나의 관심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같으면 똑같이 공감대 형성이 일어나겠죠. 드라마를 좋아하면 나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러다가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관심사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런 목표한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드라마 보는 것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보고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톡톡하게 보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뢰들이 들어오냐면 광고 대행사 같은 곳에서 드라마에 대한 리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영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좀 써주십시오 라는 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몰입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채널이 바로 1인 미디어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은 관심 주제로 계속 가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만 가져가면 거기에서의 발전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발전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게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비즈니스를 위한, 그리고 나의 목표나 비전을 위한 방법들로 확장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필수적인 콘텐츠 구성 요소를 개인적인 나의 일상, 나의 관심사 이런 걸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것들, 뭐냐면 자신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나만의 이력서 같은 역할을 하는 내가 했던 히스토리, 나만의 역사를 남기는 거죠. 그런 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 그 비전은 뭐냐면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 뭘 하고 싶은 건데 라는 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컨텐츠의 걱정을 좀 덜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가 있냐면 팬들과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맺기. 우리가 관계라는 단어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네, 관계. 관계 맺는 것이 사실 미디어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 맺는 방법들을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미디어에서의 관계 맺기는 뭐냐면요. 내가 글을 썼어요.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 누군가 와줬을 때, 댓글을 달아줬을 때, 하트를 눌러줬을 때, 공유해줬을 때, 그때 우리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도 저 사람에게 호의적이야. 우리 한번 밖에서도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되기도 해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독서 모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동네마다의 작은 소모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어떻죠? 외로워요. 네. 외롭고 친구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내 속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 표현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근데 그런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온라인에서의 관계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 저는 또 다른 규칙을 하나 발견하게 됐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오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온전히 한 사람의 1대1로서 케어를 해드렸을 때 더 이곳에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1대 다수에게 글을 계속 전달을 하죠. 근데 1대 다수에게 전달되는 글은 나를 위한 글 같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어떤 미국의 어떤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멘트는 뭐냐면 1대 다수가 듣는 그 라디오 방송이지만 1대 다수를 향하는 메시지가 갔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을 때 나에게 말하는 그 느낌이 받았을 때 감동이 오고 그 멘트에 사람들이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열광하게 되고 그게 바로 관계 맺기에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의 호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집에 단순하게 집들이에 친구를 초대할 때도 똑같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선하거나 어딜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 온전히 관계 맺기 원하신다면 1대1로서의 만남을 이어가시고 그 1대1로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거. 그런 습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관계 맺기가 이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우리가 골뱅이라고 하는데 골뱅이라는 표시 아시죠? 그 골뱅이를 할 때 미디어에 뭐가 있냐면 언급한다고 해요. 그 골뱅이의 기능은 어떤 한 사람을 1대1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널에서 이 사람에게 한 명에게 답글을 달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글을 놓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골뱅이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그분의 채널이 다시 이렇게 내 담벼락 댓글에 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글을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자신에게 알람이 가기 때문에. 근데 관계 맺기는 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1대1로 온전히 관계 맺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만큼 나의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서라도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소셜 안에서, 미디어 안에서 정말 멋지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간판도 없는 12층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발 가게를 오픈했어요. 어떻게 신발을 팔아야 될까요? 네. 인터넷으로? 자, 그럼 퀴즈를 또 복잡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신발을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는 호주 시드니 한복판입니다. 네. 신기하죠?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신발 가게를 처음으로 창업을 했었어요. 네. 아까 했던 제가 29살까지 13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신발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네. 거기 어떤 큰 높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 12층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듯이 못했다고 하시니까 네. 영어를 실제로 정말 못했습니다. 네. 아, 영어 잘하고 똑똑했으면 그런 많은 직업 갖지 않고 좋은 직장 들어갔겠죠. 영어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게에 손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이 손님들이 나한테 자꾸 질문 공세를 막 던지면 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아는 영어를 다 끄집어내서 했습니다. 자, 뭐부터 하죠? 우리?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 살아? 너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가장 쉬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우리가. 네.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꾸 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우선 안 잡아. 너 커피 좋아해? 티 좋아해? 이러면서 차를 한 잔씩 줬어요. 그러면서 마셔. 우리 친구 하자. 신발 그냥 천천히 봐. 안 사도 돼. 신고 싶으면 물어보지 말고 다 신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한 가지 세일즈를 했던 말이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내가 사실은 20살까지 한 번도 구두를 못 신었던 사람이야. 사실이거든요. 저는 마케팅이라는 건 항상 진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저는 20살까지 단한 번도 구두를 못 신어봤고, 구두를 처음 산게 이제 20살 졸업사진 찍을 때 힐이라는 걸 처음 신어봤어요.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삐뚤빼뚤 하면서 제가 네, 대학교 졸업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발이 아픈 신발을 절대 못 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영어를 못하지만 그건 늘 연습했어요. 어떻게 세일즈를 했냐면, 나는 발 아픈 신발은 절대 못 신는 사람이야. 근데 나 지금 신고 있는 내가 파는 이 신발 오늘 아침부터 지금 가게 닫을 때까지 신을 수 있어. 그만큼 발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너가 예쁜 신발 뭐 이런 신발 그런 생각하지 않고 발 편하고 너에게 맞는 신발을 찾고 싶으면 신어봐. 근데 네 발은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신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한참 동안 걸어다니면서도 아프지 않다면 그럼 너그 신발 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했더니 이 친구가 신어보고 너무 발이 안 편하고 안 아프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호주와 한국이 계절이 반대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너무나 최적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다 이제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는 신발이 이쪽 국가로 넘어오면 이제 막 신상이 되는 네, 그런 계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발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진율도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집중했던 건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런 본질적인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은 이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것. 제가 그렇게 한 명이 왔을 때 차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같이 수다를 떨면서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저의 마케터가 되어줬어요.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나 뭐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 가서 야, 내가 진짜 희한한 곳을 발견했어. 12층에 신발 가게 있는 거너 봤어? 이러면서 네,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네, 저를 만나러 오면서 사업을 되게 잘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올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것에서 더 기분 좋음을 만드냐면 되게 작은 것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 사람들이 축하 문자나 메시지 많이 보내죠. 그때 어떠세요? 기분이 좋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추석 때, 명절 때, 생일 때 누구나 축하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날 축하를 하는 거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 전화하던, 그 전날 전화하던. 그날 하면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했어. 아니면 그 다음 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보통의 평범한 날 받는 축하를 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니지만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맨날 뭐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 이런 음료수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혼자 다니지만 갈 때마다 항상 두 병의 커피나 두 병의 음료수를 사요. 또는 세 병의 음료수를 사요. 그리고 가방 속에 툭툭 집어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날 누구든 만나게 된첫 번째 대 누구든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 그 음료수를 전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약간 난폭 운전하는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딱 신호대기에서 아,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호대기 때 음료수 탁 꺼내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드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탁 드렸더니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운전을 너무 안전하게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저를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고요. 또 하루는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2+1 음료수를 사고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에게 우유 하나를 줬어요. 그 친구가 안 돼요. 저 이거 받으면 큰일 나요. 못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전해주고 몰래 카메라 없는 데 가서 드시고 오세요. 화장실 가더라도 잠깐 나가서라도 드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맺기를 하나하나 해가는 그런 일상 속의 소소함이 저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를 맺는다는 거 특별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려면 그 안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조건이라고 하니까 조금 슬프죠. 그 사심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미디어 안에서는 그렇게 지속되는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어떤 거냐면 그 분들이 그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나왔다면 거기 안에서 반드시 얻어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붙지 않고 그냥 우연히 왔다가 즐거웠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즐거운 모임들이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계 맺는 것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이나 행사 같은 곳에서는 늘 오신 분들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비전으로 말씀드렸던 1,000명의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자기가 하는 것들을 계속 과정을 기록하게도 만들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는 그냥 말처럼 쉽진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될수록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본질은 뭐냐? 결국엔 사람이더라고요. 인간다움. 인간다움이 있을 때 기계와 경쟁할 수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기술들은 기계와 경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가 발전소 구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잘 찍는 남과 다른 특성 하나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찍어주고 돈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생각해보고 쓴 방법이거든요. 어때요? 되게 많죠. 글씨가 작아서 다 안 보이더라도 그냥 많다. 네, 그죠? 사진을 찍는 그 단순한 하나에 남과 다른 특성이 있어도 이제는 미디어라는 채널을 만나면요. 그걸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보기만 하면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휴먼 브랜드로서 자기의 이름값으로 살려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는 생존이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커리어 수익.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저기 적혀있듯이 비전 수익이에요. 비전 수익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눈앞에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내가 차후에 그것으로 직업을 삼고 싶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비전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커리어 수익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내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비전 수익이 나를 다시 먹여 살리는 구조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적혀있듯이 아바타 수익입니다. 어떤 거냐면 나를 대신하는 하나의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는 하나의 아바타가 나 대신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면 그런 구조로 생존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포스팅을 하면 그 포스팅을 누군가 봐주는 것으로 광고료가 쌓이고, 네. 포스팅을 잘하게 되면 그 잘하는 것으로 원고료를 받게 되고, 또 내가 더 잘하게 되면 그것으로 강의를 하게 되거나 모임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나의 생존 방법에 대한 나만의 자가 시스템, 나만의 자가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네, 누굴까요? 네, 친절한 세인 씨 맞습니다. 네. 보면은 저는 이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 맘이에요. 네, 동안인가요? 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마케팅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베스트셀러 저자들을 만들고 또 토크쇼 MC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송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작한 거는 뭐 다양한 이제 굿즈 상품이라는 것들을 또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듯이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은 뭐 같으세요? 네, 가수? 노래?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수에 도전도 했고, 네, 지난 광복절에 콘서트를 하기도 했고요. 네,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 브랜드라는 거는 나답게, 나다운 삶을 온전한 나로서 사는 거잖아요. 온전한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았고 그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미디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온전한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것에 인정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런 자리에도 쓰게 되고 보시는 이런 다양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번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명 그리고 스토리. 2번 선명하게 표현하는 목표와 비전. 3번 채널에 맞는 올바른 기록 방법. 4번 팬과의 관계 맺기. 5번 지속 생존하는 자가 발전소 구축. 네. 이렇게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저를 만나신다면 이제는 좀 특이하고 낯선 그런 친절한 세인 씨가 아니라 아 온전한 나로서 나답게 살고 있는 세인 씨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가사거든요. 노래 가사인데 네. 여기 안에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네. 언니 믿고 따라와라. 일단 질러봐라. 네.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삶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 꿈꾸는 것도 많았죠. 네. 근데 우리가 육아도 해야 되고 네, 집도 돌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는 우리가 나답게 사는 것을 사실 포기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남 얘기. 내 얘기는 아니야. 남 얘기.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연령대의 네, 주부님들도 저를 만나서 지금 막 책도 쓰고 계시고 네. 그리고 강의로도 진출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에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세인 씨를 만나서 너무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되게 감동스러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네. Think and Do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Think and Do. Think and Do가 뭐냐면 생각 그리고 실행.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생각한 거는 생각만 하고 끝나요. 생각만 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다 지나고 나서. 네.
왜 그랬냐면 생각한 거를 생각하고 그냥 뒀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뚜렷하게 두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걸 하기 위한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는 방법들에 제가 그 항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꿈을 꾸지 말아라. 왜요? 꿈을 꾸지 말라는 게 뭐죠? 이상한 말 같죠? 네. 지금 뭐라고 해주셨어요? 실행하라. 그쵸.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꿈을 꾸지 말고 꿈대로 살아라. 네.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꿈 꾸지 말고 꿈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꿈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think and do 하시면서 꿈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